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27장에서 29장입니다. 다윗이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다윗 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 기반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1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주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주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주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주의관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주의관은 세라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주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주의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주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므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자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레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주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 하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 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27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사론, 오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 중앙 조직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군인으로 동원 가능한 장정의 수가 사무엘 하 기록엔 130만 명 그리고 역대상 기록엔 157만 명에 달했지만 실제 인원은 매달 2만 4천 명씩 1년에 총 28만 8천 명을 징집하여 국방을 유지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1년에 한 달만 근무하고 11달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예부대와 30명의 다윗 용사들 그리고 시위대와 다윗의 모사들은 늘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둘째, 지파별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방행정조직은 12지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와 달리 레위지파는 2명의 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이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왕실 재산의 책임자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곳간 관리 조직에 이어 왕실 재산 관리 조직 또한 철저히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백성들의 세금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 재정을 확보했는데 왕실의 밭, 포도원, 감람나무와 뽕나무, 기름 곳간, 소떼와 낙타, 나귀, 양떼 등을 관리했습니다. 넷째, 다윗 왕과 함께한 자문단입니다. 왕의 모사이자 서기관은 요나단, 왕자들의 수종자는 여히엘, 왕의 모사는 아히도벨, 왕의 벗은 후세, 제사장은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왕의 군대 지휘관은 요압 등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과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잇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음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택함을 받은 자 솔로몬이 준행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즉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는 왕의 업무를 힘써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지키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당부의 말을 전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둘째,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건네면서 성전 조직과 직무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사명이 성전 건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움받을 손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며 유능한 기술자가 함께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오빌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아카바만에 있는 어느 곳으로 추정되는데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빌은 질 좋은 금의 산지로 유명했는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수입해온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많은 예물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자원하여 즐거이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의 유언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 왕께 절합니다. 둘째,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셋째, 솔로몬의 즉위식과 대제사장 사독의 위임식이 동시에 거행됩니다. 다윗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아도니아 쿠데타에 가담한 아비아달이 파면되었기에 솔로몬 때에는 사독만 대제사장으로 다시 위임하며 정통성을 확인하고 재신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순조롭게 왕권이 이양됩니다. 이는 아도니아 쿠데타로 인한 어지러웠던 정권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이 평안히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적은 사무엘, 갓, 나단 선지자의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